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15년 정도부터 품었던 의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그 의문은 바로 블랙피쉬의 새끼입니다. 이게 뭐 별거 있냐, 뭐 그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카톡이 와서 잠깐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조금 여러분이 또 지금 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페북에다가 나를 씹는 새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병신들이 내가 왜 그들을 병신들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을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제 이런 언행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더족 같은 건, 예? 말 나이스하게 하고, 아,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한 2년만 하면, 어, 뭐, 프로님, 뭐, 인프로님, 뭔 프로님, 뭔 프로님, 뭔 프로님, 뭐, 이런 개질을 하면서 취미활동이다, 뭐, 서로 정신승리 해가면서.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낚시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낚시할 때. 낚시할 때 가장 스트레스는 생선을 못 잡는 겁니다. 못 잡는 게 스트레스예요. 낚시할 때. 상황이 존나 힘들고 뭐하고 막 비가 오고 눈이 내려오고 천둥 번개가 쳐도 생선만 잘 잡히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뭐 아주 나이스해. 햇볕 좋고, 물뭐 깨끗 잔잔하고 뭐하고 다 좋아. 상황이 다 좋아. 생선 안 잡혀봐. 그러면 그게 다 짜증나는 거야. 낚시는 말 그대로 생선을 잡는 행위예요. 행동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은 그건 취미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취미활동이라는 건 자기가 한 주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선을 못 잡잖아? 그럼 스트레스에다가 더 곱빼기가 되는 거야.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 곱빼기가 나오면은 존나 빡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야, 뭐 족같더라도 역시 생선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선이 나와주면은 그거 잡고 또 지인들한테 가서 회도 떠주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야부리 털수 있고 이런 게그한 주에 마무리하는 그건데 그날은 생선이 못 잡았어. 근데 왜못 잡았을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조사님 뭔 조사님 300불만 주세요 제가 손맛 보게 해줄게 하고 막배 타고 댕기면서 300불 내고 돈 내고 막 그리고 뭐아막 이렇게 털고 아 오늘은 뭐 인도네시아에 해일이 와서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족도 모르면 아가리 닥쳐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빼간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거에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부려. 나는 돈도 안 받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데 내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개 같은 년 진짜 이씨. 아, 네 그런 년들 생각하면 진짜 빡이 치는데 여러분, 야 다름이 아니고 아 이거는 이제 이건 끝. 이걸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서는 안 돼. 아, 그럼 정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새끼들한테 지는 거야. 그런 호루 새끼들한테 이기는 건 내가 존나 잘 돼서 끝내는 그 새끼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려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돼. 빨갱이, 낚시계의 빨갱이 새끼들을 싹 조져버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부터 15년 전에 품었던 의문 중에 하나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드라마 새끼는 있어요. 드라마 새끼는 있는데 블랙 새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런 거는 봤거든.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 한 2cm, 3cm 되는 검정색의 그 치어들이 봤어요. 물 웅덩이에 고여 있는 곳에서 치어들을 봤는데 야, 요게 커서 드라마가 되고 블랙이 되는구나. 같은 그게 알이 아니고 치어일 때는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잖아. 그 어려서는 색깔은 구분하겠죠. 근데 블랙이랑 블랙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워낙 종도 비슷하고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어릴 때는 얘네들이 갔다가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좀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와?
아이, 뭐야 이거. 아, 어이가 없네, 그냥.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아갖고, 내가, 꺼버려야지. 어쨌든, 지금, 말하고 싶은 거, 그렇지. 치어를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5cm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드라마 새끼를 봤어요. 근데 요 정도 돼도 플래그피쉬 새끼는 없는 거야. 혹시 드라마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확 변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 10cm짜리, 5cm보다 두배 정도 크죠. 드라마 새끼는 때려 당기는 걸 봤어. 블랙은 못 봤어, 나는. 계속. 그래서, 야, 이거 씨발 신기하다. 어디 있냐, 이게 도대체. 그냥 막연하게. 아, 얘네들도 좋아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 그래서 만약에 치어가 알은 거기서 낳고 어릴 때는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내방 같은 데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다시 겨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우리 또 스페어피싱에서 고수죠. 큰형님, 크리스 형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새끼를 봤다. 나 블랙피쉬 요 손바닥만한 것부터 좀 작은 것까지 새끼를 확실히 봤다.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형님? 궁금합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거기다 데려다 줬어요.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래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갯바위를 유심히 봤는데 갯바위는 그 우리가 쉽게 그 여기서 찌낚시를, 갯바위 찌낚시를 하면서 쓰는 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하여튼간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여기서 또 의문이 막 드는 거야. 야, 이거 어려운 숙제는 풀었는데, 그래, 여기서 새끼를 낳는다고 치면은 특이점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큰형님이 또한번 소스를 주더라고.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수온이 높다. 아니, 같은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왜 수온이 높을까 고민을 딱 해봤는데 여기는 수심이 얕고 모래사장이고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온도가 쉽게 올라간대요. 그리고 한번 데펴진 물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갇힌 곳이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 모래사장이고.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그 썰물과 밀물 차이 때 배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바닥이 얕대요. 그러니까 뭐한 이렇게 얇은 거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얕은 지역이. 그리고 그 지역이 넓어. 얕고 넓어. 그래서 아, 수온 중요하지. 수온 중요해. 알이 부화하려면 온도가 좀 따뜻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래, 수온이구나. 수온. 그러면 와꾸가 좀 맞춰지거든. 여기에서 산란기철에 나는 왜 애들이 안 나올까라는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는 제한 말이 맞아요. 드라마는 만조 때 알을 수정을 시켜서 만조의 그 파도를 태워서 웅덩이에 보내는 게 드라마 특징인데 블랙은 안 그렇더라고. 블랙은 풀들을 막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빵빵하게 알을 만들고 빵빵하게 정자를 만들었으면 그몸 상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만 쪽으로. 그래서 나한테 뭐 고기 씨를 말렸다고 하는데 개소리를 하는데 이 쌍년들이 내가 말린 게 아니고 내만에서 잡는 밑밥 쳐서 잡는 그 개새끼들이 다 말린 거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말린 게 아니고 내만에서 밑밥 쳐서 잡는 새끼들이 말리는 거라고. 이해 가세요? 나는 먹이 활동을 하는 애들을 잡은 거고 내만에서 잡은 새끼들은 산란을 하러 온 애들을 잡은 거고. 다른 거지. 개념이 다른 거지. 같은 생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한국에서도 산란철에는 금어기라고 해서 못 잡게 돼 있죠. 근데 내 말에서 밑밥 쳐서 잡잖아. 알 빵빵하게 드는 애들 잡아서 죽이면은 걔네들이 데미지가 클까? 물론 내가 많이 잡는다고 하지만 내가 잡는 거는
커가는 애들이고, 니들이 잡는 거는 이미 커서 알을 찬 상태에서 가서 죽이는 거고,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랄할 생각하지 말고, 내 만에서 밑밥 쳐서 잡는 그런 새끼들한테 생선 씨를 말린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같이 대가리에 든거 없는 것들이 내가 지식을 말해주면은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유튜버를 접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고, 사기꾼들. 좆도 없는 실력 갖다가 정신승리 오지게 하면서 애들한테 돈 받아갖고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또 여기서 악순환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유튜브에다가 이 영상을 찍는 건 그때 뭐라고 해서. 나는 솔직히 내가 돈을 잘안 받거든. 돈을 안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서 힘들게 이민 생활하면서 외국인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 나도 족 같은데. 워킹 비자, 학생 비자들 얼마나 나도 그런 서러움을 겪었는데 그런 서러움 낚시터에 가서만큼은 그 지랄 하지 말라 이거야. 당당하게 어깨 피고 어? 낚시 잘 잡아서 외국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잖아.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에? 그렇게 해서 알려주려고 했더니 여기다가 씨발 더럽게 돈을 내가 알려준 정보로 갖다 돈을 뜯어먹으려고 이 개새끼들이. 아, 나 빡치네 또. 그래서 정보가 하나가 풀렸어요. 예? 그리고 내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아예 보지를 마. 너 보라고 만든 게 아니야. 어? 이 영상은 너 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힘든 호주 생활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취미 활동 그냥 말로만 그냥, 아유, 씨발, 좆도 아닌 취미 활동, 이게 아니에요. 남자의 본능이에요. 사냥 본능. 합법적으로 남자의 본능을 풀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사냥 본능 중에 낚시입니다. OECD 국가 여러 가지 국가 중에서 단연 1위가 낚시예요, 취미. 1등이 낚시라고. 그만큼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가서 몸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산소량도 풍부하고 자연을 만나고 또 밸런스 잡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도 좋아지고 또 수평선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화 같은 게좀 들라게 되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고기도 잡고 회도 떠주고 주변 사람한테 주기까지 하면 그건 취미 활동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취미 활동 이상의 가치를 느껴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호러 새끼들을 볼 때마다 진짜 이걸 내가 1200명, 1300명? 이 씨발 수익 19불, 18불 벌립니다. 18불. 네? 한달 18불 벌자고 내가 이 지랄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마이크가 더 비싸요. 한달 그거 하는 것보다. 뭘 좆도 모르면서 좀, 좆도 모르고 괜히 이런 말 쓰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관심 끌려고 아니면은 이런 말 하면은 뭔가 자기 좀 대단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말투는 씨발 무슨 말투에 보기 싫으면 꺼지라고. 아, 애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 못 배워서. 여러분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보기 싫으면 그냥 나가면 돼. 나가면 된다고. 아, 나는 빨갱이 방송을 아예 안 봐. 왜? 보기 싫으니까. 니들은 왜 보고 있어? 내 정보가 탐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어떻게 팔아먹으면서 돈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아이, 호러 새끼들, 그거 모를 줄 알고, 진짜, 씨. 그리고 뭐, 지가 이제 시비 안될거 같으니까 지 주변 사람들 시키나 본데, 어지간한 멘탈로 갖다 내 요구도 먹는 거 그거 못 버틸걸. 계속 욕할 거야. 나는 니들이 했던 짓들 다 알아. 니들의 실력도 다 알고. 천천히 씹어주고, 지근지근 밟아줄 거야. 니들이 자살하나, 내가 자살하나, 끝까지 해보자고.
이 개같은 년들아. 빠큐.